시작. 자, 이번에는 더 다크 RPG라는 게임을 받았습니다. 이 게임은 평이 굉장히 좋아요. 댓글 읽어보니까 다 재밌다고 완전 최고라는 그런 평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는데, 보시면 튜토리얼이 이렇게 사이트가 떠서 이걸 보고 시작을 하게 되네요. 기본 가이드. 심플해서 좋네. 조종 방식. 터치 모드는 기본 값은 터치 모드지만 설정해서 조이스틱 모드로 할수 있다. 캐릭터 선택, 고양이 소녀 민첩, 소드마스터 힘, 배틀매지 지능. 각주 캐릭터별 능력치는 우선 살펴볼까요? 이 소녀 포즈가 예사롭지 않군요. 스탯이고 뭐고, 일단 얘가 마음에 든다면 고양이 소녀를 선택해도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고양이 소녀는 빠른 공속과 크리티컬 확률, 소드마스터는 탱키함을, 배틀매지는 마법 스킬을, 밸런스를 꾸준히 조정하고 있으니 취향대로 되리라고 봅니다. 계속 선택 끝냈으면은, 시작 위치에서 사냥터에 가던가, 헌터 대장, 장비 뽑기, 마계 진입, 장비 가챠로 뽑나 보네요. 전직, 진입, 뭐 이거저거 있는데, 정글에 떨어지고, 알아서 해야 된다. 어떤 NPC가 있는지 살펴보고, 가장 중요한 NPC는 마을 오른쪽 위에, 파라미드 앞에 있는 여전사입니다. 사냥 모드를 할수 있는데, 주머니에 쥐고 있는 손 아이콘을 클릭해 시작할 수 있고, 아래쪽 난이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계별로 난이도가 생각보다 크게 상승하니 쉬움으로 하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을 중앙에 있는 물약 NPC가 있으며 순간적으로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물약 꼭 필요합니다. 단, 체력이 70% 미만 떨어졌을 때만 사용 가능하고 전투 중에 사용 가능하니 물약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됩니다. 물량 그리 비싸지 않으니 그때그때 구비해 주셔야 합니다. 물약 없이 전투를 하다 죽으면 가진 권리 10%를 잃게 되는 치명상을 입기 때문이죠. 자, 이제 필드 나가봅시다. 일반 지역, 위험 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위험 지역은 단계가 있으며, 단계 올라갈수록 강한 몬스터가 등장하고, 레벨이 높지 않고, 어느 정도 템이 되지 않으면 안전 지역에서 파밍할 필요가 있겠지요. 강해졌다고 생각하면 보스 몬스터를 만나봅니다. 보스 몬스터 랜덤한 위치에 상승되고, 사냥 성공하면은, 장비 뽑기 껌 준다. 사냥을 하다 보면 마법 스킬 해제와 캐스트 완료 팝업이 가끔 나타나고, 서브 캐릭터 누적, 두 배씩, 올라가면서 사냥을 하면은 일종 지급 보상이 지급되며 마법 스킬 올릴 수도 있고 인벤토리 창에서 템파밍도 하고 공격 속도는 민첩에 의한 공격 속도 증가에 무기에 의한 공속 증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첩 속도가 따로 있고 무기 공속이 따로 있다 보네요. 보통 게임에서는 뭐 그러지? 뭐 보통 무기 공속 따로 있지? 네. 최대 공속 500% 넘을 수가 없습니다. 장비 강화가 속성을 변경. 되게 기네요. 그만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캐릭터 이름은 당연히 도박김이죠. 내 닉을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맨날 마블에서 이상한 조선 쌍놈 같은 걸로 해서 내 닉으로 하자. 나는 튜토리얼에서 이런 화면을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떻게 해본 거야? 알겠어. 자, 우선 스토리 이렇게 있는데 게임 시작 누르죠? 이게 좀 눈뜨게 있으니까 캐릭터 색깔이 너무 화려해서 마계의 힘이 초절정에 달하던 시기가 있었다. 벌써 넘기기 때문에 안 되지. 인간, 엘프 할것 없이 잠시만요. 내가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소리를 꺼놨습니다. 소리가 좀 작죠? 참고 참아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계의 힘이 초절정에 달하는 시기가 있었다. 인간 엘프 할것 없이 모든 종족이 마계에 대항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수많은 희생자가 생겼지만 결국 대항만 봉인됐다. 그로부터 100년 뒤, 영원하길 바랬던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잠시만요. 파멸과 부패가 어느덧 피어났고, 내가 잠깐 보고 해야겠다. 되겠죠? 조금만 내릴까? 차차차. 살짝? 뭐야? 다 읽은 거야? 희생을 위해서 대항만 봉인됐다. 그로부터 100년 뒤 영원을 바랬던 인간 탐욕과 부패 언젠가 인조는 스스로 붕괴됐으며 악마들이 새어났고 뭐 블라블라 또다시 어둠 나타났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악마를 해치웠는데 악마가 있었고 해치웠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탐욕과 부패 다시 악마 추종자가 생겼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 이거 화면 설정을 맞추기가 좀 애매하네요. 자, 넘기기로 넘기죠. 내가 분명 게임 시장에 들어간 다음에 글씨가 뜨고 넘기기 눌렀거든요. 고양이 소녀 루시드와 에피사이에 태어난 호녀라. 야옹, 오늘 너로 정했다. 민첩 1%에서 공격 0.4, 힘. 난 소드마스터 할 건데, 알비노 별장은 뭐야? 뭐 그림체가 좀 다른 것 같다, 얘는? 배틀메이지. 나는 당연히 소드마스터로 해야지. 소드마스터인데 방패를 들었어? 아이, 실망이야. 바하마스 왕가의 피를 이어받은 자,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외투 전설 활동 중이다. 주스탯이 있으면은 뭐가 다른 건데? 주스탯을 찍는 거랑. 아, 그냥 자기가 올라가는 폭이 다르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게 없고. 얘는 양손 검수인데 또 신기한 게 전혀 마법사처럼 생기지 않았네요? 아, 기본적으로 가진 능력치가 배분이 돼 있나 보네. 민첩은 속도와 크리 확률, 힘이 방어력이고 공격력은 힘 캐릭터는 공격력 증가가 붙어 있구나. 지능은 쿨타임 감소, 만화 재생력 쿨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선택하죠. 소드마스터로 갑니다. 클라우드 저장 없이 게임 삭제 시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가방이 꽉 차면 드랍 아이템을 얻지. 이거 냄새가 나는데 벌써? 아, 가자. 설마 스타트가 안 되거나. 이거 아까 8점 몇이었죠? 30이었나? 잠깐만, 잠깐만. 주제 그만 내보내. 스토리 뭐야? 아, 스토리가 이거고? 넘겨, 넘겨, 넘겨. 그러면은, 왜 이러는 건데? 이유가 뭔데? 디소친 잘 되잖아. 어제 한 게임도, 잉어킹도 잘 됐는데, 왜 이건 안 되는 거야? 아, 왜, 어우, 어우!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켜진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튕기는지 전혀 이해는 안 되는데. 껐다 켜야 되나? 껐다 키면 안 튕길 수도 있거든요? 일단 한 번만 더 불러오고요. 데이트 불러오고, 이번에 튕기면은 껐다 키겠습니다. 잠시만요. 시작부터 너무 하는구만. 또 이러는데, 이거 평점은 굉장히 좋았단 말이지. 이거 문제겠다면 애플레이어 문제인데, 돌리는. 이거 광고가 나오기 때문에 켜지는데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애플레이어 자체가. 전에는 몇 프로 지나면 켜진다고 뜨던데, 이젠 뜨지도 않고 광고만 떠. 별이 되어라 광고 맨날 뜨네? 볼까? 어디? 크기가 이 정도였나? 이거 좀 천천히 해야겠다. 저번에도 그 OX 퀴즈 게임도 천천히 안 해가지고 튕겼거든요. 천천히 한번 쭉 보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이 기다려. 손 하나도 대지 말고. 좋아. 하나, 둘, 셋. 하나. 손 대지 마, 손 대지 마, 손 대지 마.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아무것도 안 되고 있으면은 분명 데이터 불러오다가 내가 뭘 대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냥 둡니다. 원래 모바일 게임 받을 때도 항상 불러오긴 안 하는데. 아. 아, 나, 어떻게, 뒤틀릴, 오, 불러와서, 불러와서, 불러와서! 아, 삭제할 뻔 했잖아. 어, 진짜 여기 던져놓네? 이건 뭐야? 이게 뭐야? 변신은 뭐죠? 변신 스킨 필요 없어. 난 기본이 제일 좋아. 이렇게 움직이네요. 반가워요. 이곳은 마계 침공하지 못한 유일한 섬마을이죠. 우선 마을 사람들 한 명씩 둘러볼게요. 엘프인가? 마족인 줄 알았잖아. 자, 마을 사람들 한 명씩 둘러볼게 하고 그냥 내던져놨는데 뭐 어쩌란 건지 모르겠는데. 체력이 줄었거든요. 아마 이벤트를 통해서 능력치 올라가서 수치만큼 줬던 것 같은데 그건 됐고. 이게 뭐야 다 이게? 악령에 가면 아 됐어. 되게 복잡하네. 아 일단 맵이 지원이 안 되죠? 어디 볼까? 소지품 아이템. 어우 야잘 만들었는데. 아 이런 거 됐고. 근데 뭘좀 해봐야지. 골드 부스트 스킬 신성한 혼. 이게 뭔데? 아니 설명을 저기 아 여기 드는구나. 스킬 MP 소모량 2 감소. 냉기 식물로 15의 마법 피해. 저 이거 소드 마스터 아닌가요? 소드마스터 그런 스킬 없고 그냥 능력치 차이만 있는 건가? 몬스터 사냥하기. 아 이거는 자동으로 다 받아줬나 보네요. 이건 뭐야? 독버섯꾼. 일단 물약 사라 그랬으니까 튜토리얼에서 한번 가보죠. 아 폭션은 이미 있고 다음에 봐요. 왼쪽으로 가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야? No problem. 됐어. 들어가서. 다섯 지역의 보스를 물리치고 오면 마계의 차원문을 열릴 수 있는 영구석 3개와 중고난 보석을 누리죠. 잠깐 뭐라고? 던전 어딘데? 너 뭐야 너 뭐야? 월드맵 제일막 악마의 시대. 아 얘구나. 쉬움. 여기 여기 가라고 시작하죠. 어떻게 전투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측하단 보스 출현. 아 이게 안전지대고 여기는 위험한 대로 이렇게. 아 좋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기 위험 지역이라고 뜨네요. 여기서 안전하게 사냥하라고. 몬스터 게이지가 차면은 몬스터 나온다. 야. 안녕하세요. 예, 이거 평이 좋길래 받았습니다. 뭐 깔끔하게 잘돼 있네요. 이건 뭐지? 아, 체력이 오 괜찮은데? 나 오늘 스카이림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야? 뭐가 좀 끌리는데 뭐 힐링 받는 느낌이. 쭉쭉 가, 쭉쭉 가. 잘 써. 오케이. 체력 많으니까 역시 좋네. 이거, 체력이 많은 캐릭터인데 이렇게 다는 거면은, 대체 다른 캐릭터는 얼마나 위험하다는 거야. 물약 이렇게 해서 직발로 나간다. 소드마스터가 왜 식물 같은 거 소환해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좋아. 아, 먹으면 차고. 좋네. 좋은 건가,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연두색 애들은 다 비벼지네요. 물약도 있으니까. 먹고 아이 초지품 들어가서 방어력 3추가. 괜찮은데? 재밌네요. 장착이동. 가볍게 즐길만. 더 약한데? 소용돌이 잠금 해제. 이건 뭔데? 자네고 34피해, 27피해, 19피해. 아니 데미지가, 뭐 써보면 알겠죠? 예, 네, 일단은 좀 가보겠습니다. 단계를 보고 2단계로 가죠. 2단계로 19피해. 이렇게 다 쓸 수 있구나 한꺼번에. 위험지역. 보자. 어우야. 뭐야, 엄청 세잖아. 세도하는 뭐? 창날? 창을 써? 보조무기에 들어가는데 보조무기에 창을 써? 던지는 건가? 괜찮네. 그냥 막 누르면 알아서. 명장의 수제화. 둘 다 같은 거 아니야? 방어력 똑같으면 똑같잖아. 명장의 수제화. 이거 뭐야? 마신급 합성? 뭐지? 일단 장착시킵니다. 더 가격대가 있는 거니까. 이게 단가? 이거 그냥 무한사냥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세서 지금 캐릭터가? 화염소나기. 보자. 일단은 이거 주고. 화염소나기. 64FPL 준다. 속성이라는 게 있나 보구나. 뭐야? 누르면 죽잖아, 그냥. 3단계 가자, 3단계. 쿨타임이 있다. 이게 있네. 여기서 안 뜨는데 이미 돌아가고 있었네, 쿨타임이. 3단계 한번 가보죠. 전투! 노란 고급이다, 고급! 14피에 장착하죠. 좋아. 근데 뭔가 좀 싸우는 상대가 뭐 여고생이랑 싸우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지? 심지어 별로 세지도 않아. 사람인 것 같은데? 좀 센 데로 갈까? 3단계. 이리로 가죠. 위험지 여기로. 뭐야? 너무 센데 캐릭터가? 몰인 뭐죠? 상급템 전용률 2% 증가. 만화 소모를 할래? 만화 소모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노가다 할 만한 스펙이 아니니까. 돌도끼 얻었죠. 구대기죠. 아니야, 안구대기. 안구대기야. 어려운 데로 가자, 어려운 데로. 제일 어려운 데, 여기가? 300! 그래도 이기는데? 뭐 좋지, 이기면 좋지, 왜. 이기면 좋지. 돌아갈 때 걸어서 가야 되나? 마인의 녹색 바지. 희귀 아이템. 냉기 식물이랑 진액이 상승하는 것 같죠? 예. 데미지 상승. 한번 보죠. 이거 적용이 돼 있나? 7%, 10% 이게 데미지구나. 데미지 왜 이렇게 세졌냐? 무기 때문인가? 캐스트. 보상 받습니다. 보상 받는 형식이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나는 캐스트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 캐스트가 다 받아져 있네요? 가야. 돌아. 그래, 잘 만들었네. 위험 지역이다. 혹시 위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다른데 어려운데 가야 될것 같은데? 튜토리얼 라이더 그런가? 일단 돌아가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 까먹었지만 돌아가겠습니다.
아이템이 뭔가 좋은 게 떠서 쉬운가 보다. 아, 절로 가죠. 아, 잡겠지 뭐. 그래. 잡고, 어어. 올라가서 돌아갑니다. 돈도 뭐 엄청나게 빨리 벌리는데. 아, 자, 근데 돌아가는 길이 없는데? 신속한 뭐? 아,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좋네. 됐어. 나 내보내주면 안 될까? 보스 처치, 보스가 있구나. 아, 보스를 못 잡으면 못 가는구나 집에. 그렇구나. 아, 다 장비 다 얻어줍니다. 보스 잡으러 가죠. 보스가 어디 있고 뭐 그런 게 하나도 안 뜨는데 어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얼음 송곳. 이거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마나 소모가 5나 올라갔는데 데미지가 3 올라간다고? 한번 쓰긴 해보자. 아, 이게 붙어있어서 그런가 보다. 7%가 이거 쓰지 그럼 뭐. 사실 스킬 이펙트는 너무 빨라서 보이지도 않아요. 마법사인데 이거? 소드마스터가 아닌데? 아니 그것보다 내 캐릭터 능력치 같은 거못 찍어주나? 레벨 6인데? 마법만 줄창 쓰고 있는데 뭐 없어? 능력 찍어줄 만한 거? 그냥 지 맘대로 올라가는 거야? 아이템으로만 올릴 수 있고? 이게 뭐야? 내가 못 찾은 거겠지? 내려갑니다. 쭉쭉 가요. 보랏빛 무사의 허리띠. 어우. 유통 레이저. 쭉쭉 가. 잡으러 가, 보스 잡으러 가. 숙바지. 보스가, 후비 뭐? 어우, 예. 쌍수. 이거 이 캐릭터 이펙트가 건방이었는데, 지금 캐릭터 화면이 양손검으로 바뀌었거든요, 그쵸? 건방에서. 근데 내 무기는 쌍수예요. 이해가 안 된다, 이거. 됐어, 뭐. 이해할 필요가 있어. 잡고. 너무 아이템 잘 주는 것 같긴 한데. 설마 버그 같은 거 걸린 거 아니겠지? 그래서 막 너무 잘 주고 막 그래서 버그 썼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이상하긴 했는데 한대 치면은 막 레어 아이템 다 나오는데? 뭐지? 뭐지? 어? 보스다! 얘구나! 얘 보스구나. 잠깐만, 이런 게 어디. 이거 물약 써도 못 이기잖아, 이러면은. 잠깐만. 됐어. 좀뭐좀 올리면 되지 이제부터. 지금 뭐냐? 아, 장비 뽑기? 전용 수정 이거 뭐야? 아, 뭔지 알것 같아. 또 빨간색이야? 뭐 엄청 좋은 거 주는 것 같은데? 아까 퀘스트 보상으로 받은 게 이거구나. 다 해봐요. No problem. 장착. 아, 17레벨이야? 이건 25레벨이고? 아, 레벨 많이 올리는 게임이네, 이거. 아, 레벨 많이 올려야 되네. NPC 좀 보자. 그럼 전투가 대부분이고, 아, 그렇네. 일단 물약을 돈이 있으니까 상한을 올리죠. 상한을 2개 올리고. 포션 하나 줘. 포션은 좀 가져가겠습니다. 이제는
맞출 수 있는 거 있으면은 맞춰서 보스를 잡겠어요. 노가다가 약간 있는 게임인 것 같네요. 예상이랑 다르게. 난 마을에 많이 오는 건 줄 알았는데. 아, 됐고. 왜 이렇게 많냐? 시스템이. 분해술 업그레이드. 아, 나 분화해야지. 분해술 업그레이드 하자. 분해를 너가 해주는 게 아니니? 너가 분해업자라면서. 잠깐만요. 니옥마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재밌게 해주세요. 아, 분해를 이걸로 하는 거야? 병?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아, 나 하나 팔아버렸네, 실수로. 일반 장비가, 이 정도로 하고, 전설 장비는 내비두겠습니다. 아, 대사. 뭐 없나? 소지금을 기부하라고? 이 미친 게임을 봤나? 전지 퀘스트. 캐릭터 능력치. 힘 70에 공격력 증가 14%. 체력 6000. 야. 매형 변화 천사의 날개. 일단은 올라가서 더 돌아보겠습니다. 일단 보스를 못 잡았거든요. 월드 보스전. 노가다가 좀 있는 게임 같으니까 지금 6레벨로 아무것도 못할 것 같네요. 알았어. 아까도 말 걸었던 것 같은데. 피라미드 스핑크스도 있고. 그럼 가자. 일단 난이도를 한번 변경해서. 근데 난이도 변경 누른 거 맞죠? 난이도 변경이 안 돼. 아, 깨야지 되는구나. 시작하죠. 시작이고 나발이고 튕겼습니다. 극혐이고요. 가자. 아, 이거는 아시죠?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 시작. 아, 극혐이다 진짜. 애플레이어. 이거 원래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튕기나? 좀 제한이 있네. 시간 제한이 있네. 많이 하면 안 되고, 적당선에서 각을 내는데, 자기 멋대로 막 끊게 하는데, 이거 좋지 않아. 내가, 10분에 들어왔으니까, 20분 받고, 10분, 20분. 한 20분 했나? 20분도 안 한 것 같은데? 들어가서, 뭐 던져 하나 돌았잖아요. 몇 분이나 했고, 10분도 안 했을 것 같은데, 10분? 15분? 아, 맞다. 화면 주셔야지. 딱 맞네요. 스카이림 비질런트 할 때보다 더 튕기는 것 같아요. 아니지. 다 지금 켰어. 미루지 말자. 좀 기다려 줄게요. 아까도 기다려도 된 걸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자. 좀 마음의 안정을 찾고 숫자를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클릭. 왜 하얀색에서 안 넘어가는 거지? 하나. 노래 나오고 있죠 지금. 기다려 겹쳐져 있죠 지금. 다 한 명씩 날아갈 겁니다. 카드 던지듯이. 그래 여기서 책이 움직이고 있잖아. 책이 천천히 드랍 안 생기고 움직일 수 있게. 그래, 두근. 저 지금. 아, 이렇게 뜨는구나. 자, 한번 번쩍이었고 하나. 8%에서 튕기면 이건 진짜 혼모노야. 건들지 않아. 손대지 않아. 그래! 들어가자. 아, 가자. 가자! 달려.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임이 있다니. 그냥 스팀 게임 하는 게 제일 최고야. 역시 스팀이 가시였어.
지금 못 이기니까 사냥해야 돼요. 가능하면 샌드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마나 회복되는 거, 체력 회복되는 거는 회복량이 이제 보라색 잡자. 보라색에서 이런 거 잡고 그래. 오동나무랑 뭐?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여기서 한 2업 정도 하고 치면은 이길 것 같습니다. 진짜로 리얼로. 오케이,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재밌는데? 좋아. 어우 나무줄기가 세다. 얼음이랑 나무줄기가 데미지 많이 올라갔네. 뭐 어떻게 이제 올려서 사냥을 합니다. 어 독 뭐? 일단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만화 소모 적은 걸로. 그래 어차피 이펙트는 똑같아요. 보니까 별거 없어. 아 좋아 좋아 이펙트 똑같고 1단계가 좋네. 데미지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소모량은 훨씬 적어요. 업적 달성했다 그러네요. 초심자 7레벨이죠 좀 더 올리겠습니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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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서 올린 다음에 좀 시간을 끌어서 만화를 회복시키고 내려가서 막 스킬을 꽂아 넣을게요. 매지카 회복 포션 이런 거 없나? 아 이런만 더 하면 되는데 좀 걸린다. 미친 노가다 게임 이거. 템이나 좀 좋은 거 줘 그냥. 방어구를 줘 방어구를. 방어구 중요한 거 같아요. 퍼센테이지로 실력 찾기 때문에 좀 버텨야 돼. 체력이고 뭐고. 레벨이 올라가면서 능력치 올라가는 폭이 되게 넓다. 아 오동나무 방치 저런 거 됐고. 그러니까 아이템 등급별로 능력 차이가 굉장히 심하네. 예. 1.5배 차이 나거든요, 한 등급에? 좋은 아이템, 상위 아이템 있는 게. 어, 야. 어, 좋아, 좋아, 좋아. 얼마 안 남았어. 몬스터 생긴 게 왜 이렇게 생겼냐, 다? 아우, 나, 만화 없다, 만화 없다. 여기서 짤짤이들, 찌꺼기들 제거하고, 평타로, 찌꺼기들 제거하고, 만화 채운 다음에 가서 사냥하자. 그래, 날카로운 절대 뭐야. 아니야. 나 보조무기 말고 메인무기, 주무기 줬으면 좋겠는데, 슬슬? 마쳤으니까 여기 싸웁니다. 이렇게. 와, 데미지가. 상성이 있네, 확실히. 보스만 상성이 없고, 보스만 무상성이고. 나무, 그래, 나무. 마력이던. 여기는 플러스가 안 붙어있으니까 이걸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6 차이 나네요. 아, 6 차이면 쓸까? 한번 써보자. 아, 다음 단계도 써야 되니까. 아, 레벨 패치 나와. 가자, 이제. 아, 저, 가자. 다 씹고. 보스 잡으러 가. 어, 트롤의 방망이? 이거, 아니지? 그치, 아니지. 이름만 화려해가지고 말이야. 소드마스터답게 건물을 죽이네. 오! 냉기식물 독칭. 뭐? 동보? 독침. 보시면, 독침이 13으로 올라갔죠. 이러면은, 이제 100. 야, 이거 껴야지, 이러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예, 됐네요. 만화도 약간 올라갔기 때문에. 자, 비켜봐. 만화 안 쓰면서 갑니다. 여기는 평타도 제거되니까. 갑자기 왜 그래? 크리피의 8%. 대형 불똥. 아, 이거 끼는 게 낫겠다. 냉기식물이랑 독침이 올라가니까. 보스 어딨어? 보스 여기. 아, 보스 어디 갔어? 보스 위치가 바뀌나 본데? 갑니다. 다른 데 있나 봐요. 어우, 야. 어우, 야. 소용돌이랑 맹독발톱 올라가네요. 일단은 장착하자. 소용돌이 맹독발톱. 뭐야. 봐야 아니까? 소용돌이 맹독발톱은 이거? 아직 멀었죠. 레벨 8대 끼는 도구인데 17대 배우는 기술을 보정해주는 클라스. 랜덤인가 보다. 능력치 올라가는 게. 아, 저 그만 나와. 아, 여기네. 깜짝이야.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이번에 다르지. 아까랑 차원이 다르지. 차원이 레벨우가 다른데. 좋아 좋아 좋아. 효율 좋은 걸로 써. 아 잠깐만. 어 이거 잠깐만.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약간 잠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 이거는 필살기 써야 된다. 그래. 뭐야 얼마나 줬어? 별로 안 준 것 같다. 일단 보스 잡았으니까 뭐가 생겼겠죠? 넣어도 정신 없어. 넣어도. 자, 보스 잡았는데 저기 뭐 저기 아 뭐 있어. 뭐가 있긴 해. 없진 않아. 게임하면 내가 닫은 겁니다. 내가 내린 거 실수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설 두 장. 너 퍼주는 거 아니니 전설? 적발권 것만 나와? 저승사자의 외침. 뭔가 엄청난 게 온 것 같은데. 또 빨간 거야? 종말의 집. 어? 고급 하나 뽑고. 다 붉은색이네? 일단 이거는 22야? 아 답도 없네요 지금으론. 거기다가 고급이면은 별 좋은 것도 아니다. 전설 16 종말의 야하 저승사자의 외침 30 힘 70? 어 일단 전설 중에서 제일 낮은 게 15네요 16 15, 16은 찍어야지 확 세지겠네. 전설 때 풀리면서. 이거 뭐야 낚시터 포탈? No problem. 딱히 낚시터에 가고 싶지 않은데 인벤토리에서 일괄 분해합니다. 일반 장비 다 분해해요. 고급 장비도 까자. 나는 휘기 이상부터 쓰자. 그래 필요 없어 나머진 다. 뭐야 넌. 아 4만원이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거야? 너무 강도 아니냐? 이막 레벨 100이 필요하다? 아 그렇구나. 대단한걸. 포션이 가격이 왜 이렇게 정신 나갔죠? 일단 돈을 많이 버는 게임이니까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그렇네요. 못 파는 거예요? 아씨 또 뭔데. 아 이런 거 말고 좀 없어? 아 던전으로 가보자. 뭐가 바뀌었겠지. 이렇게 사냥만 하면 아 끝나. 아 시작합니다. 아 대충 알 것 같다. 근데 길게 할 건 아니다. 좌측 하단? 아니 세졌는데 갑자기? 오이 경험치 많이 준다. 2에서 잡아보자. 2에서 오우 야 괜찮은데? 오 아, 매직카가 좀 필요해. 어, 자, 1단계 어 기본으로 나오는 게 무자비한 대응 도끼 같은 거죠. 필요 없죠. 좋아 좋아 고급 장비권. 매직 마늘을 채우고 3단계에서 한번 싸워보자. 필살기 막 쑤셔 넣어서. 그래 어우 좋아 좋아 좋아. 3단계 할만한데? 아 잠깐 졸라버. 어! 불똥 뭐야.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아냐 일단은 레벨업해서 풀이거든요. 좋아 좋아 막 스킬 쑤셔 넣으면 돼. 넘어가서 1단계로 가서 일단 만화 채우고 2단계 아니야 5단계 한번 가. 3단계는 저거? 만화 채우는데 1단계로 가. 다시 1단계로 가서 만화 채우고 때려 평타로. 그래 아 2단계 강해. 평타 완전 오케이. 방랑제 두건
두건 없죠 지금. 방어력 2. 방어력 2라니. 사실 하단 보스인데 내 생각에 잡목도 못 잡는 실력으로 보스 못 잡거든요. 어둠의 습격자 볼까? 9레벨 몬스터 게이지 15, 최대 만화 5, 7, 5.7. 데미지가 훨씬 올라갔네. 이거 끼죠. 보조무기네요 심지어. 아 좋아 깔끔해. 경치 많이 준다. 2단계야? 다치 좋아 가자. 축하 축하 축하. 만화가 너무 적어. 스킬 하나 올라가는데 재련용 손목 보호구? 일단 낍니다. 재련할 때 손목 보호해주는 보호구라는 뜻인 것 같은데 왜 저게 전투에 관해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티백 볼케이노 시움. 아 나중에 남길게. 방법 끝나고 보자. 잘 만들었네. 이, 어 이게 최고 단계인가 보다 여기가. 아 천이네. 자. 오 세다? 10됐네요? 단두대 이거 뭐야. 내 체력 3% 미만일 때 야, 장난하나 이걸로 할 거야. 체력 3% 미만 같은 소리 하고 있어. 3% 미만인 게 뭐야? 아우 좋아. 일단은 5단계는 아니야. 5단계 아니고 그래 귀요미들 잡으면서 힐링 받자. 귀요미들 잡고 일리와 귀요미 보스 어딨다 그랬더라? 좋아 좋아 가자 가자. 속 돌아가 속 돌아가. 괜히 긁어부숨 내지 말고 찌그러져서 가자. 좋아 일단 위로. 아 잘못 걸려 잘못 걸린 것 같아. 너무 입구에서 닿았어. 진정해 진정해. 아! 펜타스틱. 저기 나 이 마을에 와도 포션 사는 거 말고 할 게 없는데? 마을이 은근 창렬이야. 잠깐만 나 10 됐으니까 포션 늘려줘. 아 10이야? 겸 아 12시 넘었네요. 일단은 좀 더 해보죠. 뭔가 느낌이 좋으니까. 의외로 유입이 있구요. 볼케이노 들어갑니다. 시작. 모바일 게임 이렇게 많이 하게 될 줄 몰랐네. 우측 하단 게임을 하다 보니까 좌우가 헷갈리는. 일단 잡고 레벨업한 경험치가. 아 됐어 좀 좁네. 레벨업을 해. 만화가 너무 없대. 이거 마법사가 제일 셀 것 같은데요? 예 그냥 마법을 난사하는 게 엄청 세네. 마법사가 세. 한 붙어 함 떠. 비켜. 매직카 채우고 가서 붙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15 좋아 붙어. 만? 아니 만이라니. 자 이걸 잡으라고? 대체 여기서 몇 날 며칠 있어야 되는 거야 볼케이노에서. 일단 들어가서 좌측하단 왼쪽이죠? 일단 2단계부터. 2단계가 무난하네. 무난하게 스킬을 뿜으면은 잡고 회복되고 이렇게 템 모아줍니다. 잔액이랑 마력빔 소용돌이 지금 올려있죠. 잔액은 얻은거야. 이거 몰입이 낫겠다. 예. 어차피 이거 만화는 그렇다 쳐도 평타로 잡을 수 있으니까 몰입으로 해서 보스 잡을 때나 바꿔주고.
바뀜이 너무 많아. 모바일 세계 어메이징해. 아 저지 알아 잡겠지 뭐. 50 두 번 못 쓰네요. 두 번 이제 두 번 이제 두 번. 어 냉기 감전 스킬이 별로 효율이 안 좋다. 아 이건 또 세네. 신기한 게 이건 약간 더 세네. 마나 좀 많이 다르긴 하네요. 아 전사라서 소드마스터라서 마법이 약한 건가? 마나가 없어서 그런 건가? 불합리하게 없는데? 그래 평타로 좀 잡아봐. 그래 평타로 좀 잡아봐. 그래 양털 손목 시, 손 뭐? 이게 뭐가 다른 거지? 그거랑? 팔아? 아 돈 주는구나. 많이 주네 꽤? 어 나 체력이 왜 이러냐? 아우 진짜. 그래 계속 먹으면서 채워서 싸우겠습니다. 마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재밌으면은 그 재생 목록을 하나 짜서 넣어놓고 그 지소체처럼 재미없으면은 모바일 게임 했다고 그 목록에서 짜서 넣습니다. 재생력? 재생력이 좋겠죠? 아무래도? 전서 너무 재생 느리니까. 어 재생력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 조금 빨리 차는 것 같기도 하고요. 2단계 아니야. 이제 3단계 가야 돼. 어 아니 2단계가 적당한 것 같아. 아직 2단계야. 아직 2단계야. 저기 자 잠깐만. 오케이 녹색 기사 경갑. 판매하자. 판매합시다. 돈 되게 많이 준다. 우리 정상인 건가? 돈으로 뭘 살 수 있는 거지 대체? 아 됐어. 와서 돈을 좀 써보자. 부자 사고. 뭐 저기 넌 누구세요? 이 생긴 게 좀 괴리감 있다 캐릭터가. 아 왜 안 눌러져? 그림이랑 약간 옷이 다른데 얘 좀 시커먼 가죽 같은 거 입고 있는데 돈을 쓸 때가 있긴 하겠지? 보통 단위가 너무 세서 몇십만 몇백만이 들어가니까. 일단 여기로 올라가죠. 너 왜 올렸냐 가격을? 퍼센테이지로 받는 건가? 이거 뭐야? 50레벨 이상만? 진짜 이럴 거야? 나 저기 돈 좀 쓸 데 없어? 아, 10만 원 있는데 쓸 데가 없냐 어떻게 무슨 게임이? 이해가 안 되죠? 아 진짜 돈 쓸 데가 없는. 아 뭐 보석으로 바꾸는 것밖에 없어? 보석 퍼센테이지면 돈 많을 필요도 없잖아. 돈 적을 때 해도 거기서 적은 게 아니야. 일단 환전하자. 아 이 환전이라는 게 보석을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받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뭐 어쩌라고 이거. 강화하는 것도 없어? 연구. 아하.
뭐야? 이건 왜 이렇게 조금 올라가? 아, 그냥 많이 안 눌러서 그런 거구나. 어. 뭐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였네. 이거 3%씩 올라가면 이게 뭔 소용이냐? 행운력이 뭐야 근데? 적체력 감소 1%. 이렇게 해서 한 노가다 게임이야? 왠지 나 이거 오늘 끄면은 이 게임 삭제할 것 같은데. 아, 아니 좀, 아, 좀 해보자. 아, 이런 게임이구나. 그렇구나. 조금 더 해보자. 왜 돈은 어 잠깐만 뭐 준 거야 이거. 이거 뭐야? 고급이구나. 그렇구나. 행운력이 뭐지? 행운력 이게 뭐야? 크리 확률 같은 건가? 일단 가죠. 나 이거 못 이기거든요 어차피. 붙어도 지금? 몬스터 완료. 보상 받고. 좀 돌아다니자. 아, 다녀서. 노가다가 되게 좀 과하네. 만화가 110인데. 스킬 하나가 40이다라 세 번도 못 써. 하긴 전사니까. 아, 전사여도 좀 전사 스킬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전사가 무슨 번개를 쏘고 화염구를 떨어뜨리고 그러냐? 이 아가씨 여기 계시는데 택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레벨업 하자. 뭔데 푸른 장갑. 아, 그냥 오죠. 마음대로 해. 판매합니다. 고급이지. 아, 됐어. 이거 여기서 판매할 필요가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레벨업하고 일단 한 붙어보자. 보석을 이렇게 주는구나. 잡으면은. 빨리 레벨업 시켜줘. 아, 레벨업. 정령 출사에 2건, 2건 없는데 잘 됐네. 쓰레기 2건이고요. 판매해주고요. 야, 앞두자. 잠깐만. 무슨 한 방에 딸피가 돼, 이씨. 아우, 얘 정. 지랄. 체력 1000 달았어. 이거를 저걸 깰 때까지 계속 가서 막 사냥하고 이렇게 하라고? No problem. 미친 게임인가? 아, 나 이거 그래. 일단 좀 가보자. 아무데나 좀 가봐. 아, 뭐 없어? 뭐 어떻게 해야 할 경험치를 매겨준다거나 그런 능력 없나? 경험치를 먹을 수 있는 그 보석을 막 줘서 경험치 먹는다던가. 일단 들어가. 일단 가봐. 일단 가봐. 여기. 이제 이것도 이 정도는 잡아줘야지. 반칙이야. 졸라 세네. 센 거 잡으면 그거 빨리 오르겠지. 쟤는, 어우, 쟤 불이잖아. 불이면은 뭐가 약점이지? 독은 아닐 거 아니야. 뭔가 더 안 오르는 것 같다? 어우, 잠깐만. 몬스터가 나보다 세! 아무리 그래도 일본 몬스터인데. 그래, 2로 가. 얘 불이었나.
사실 약간 애매하거든요, 여기서 자르기가. 아니야. 그, 이거는. 자, 그럼, 오늘이 더 다크 RPG. 어떤 게임인지 약간 알아봤는데, 일단 평가 굉장히 좋은 게임이고,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든 게임이고요. 어떤 형식으로 되는 게임이냐. 사냥터에 가서 사냥을 하고, 배율 있죠? 능력, 연구를 통해서, 연구가 들어가는 게 약간 특이한 점이 있는데, 연구를 해서 0.3%씩 올려줍니다. 0.3%씩, 몇만원 주고 0.3%씩 올려요. 올려주고요. 0.3%씩 올려주고요. 가서 사냥하고요. 포션 와서 포션 사서, 사실 이제 와서 사서, 이렇게 해서 사냥하고, 또 포션 다 쓰고, 죽으면 또 와서 연구하고, 포션 사서 사냥하고, 죽으면 와서 연구하고, 포션 사서 사냥하고, 연구 사냥, 연구 사냥, 연구 사냥, 연구 사냥, 이런 식으로. 이런 게임입니다. 자, 그럼. 오늘 모바일 게임, 더 다크 RPG. 끝! 뿅!